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3만 구독자 Q&A를 준비해 봤습니다. 먼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3만 구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을 제가 답변하는 시간이에요. 근데 제 영상의 댓글이 하루 기준 많이 달리는 날은 막 600개, 700개 이렇게 달릴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의 댓글을 다 답변해 드릴 수는 없었고, 정말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다. 이런 것들만 제가 모아서 오늘 답변을 하는 거니까, 내가 올린 질문을 왜 답변해 주지 않으셨지? 라고 좀 섭섭해 하지 마시고,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댓글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,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때그때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. 그런 식으로 댓글창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소개 영상과 이미지가 다른데 살뺀 건가요? 아, 이거는 제가 살을 막 고의적으로 뺐다기보다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아, 눈에 힘이 없네. 아, 막 이목구비가 안 보이네.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막 살을 막 억지로 뺐다기보다는 운동을 시작했어요. 집에서 간단히 그냥 스쿼트나 그런 몸으로 하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1년 전 영상과 지금 제가 좀 많이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안경을 썼다 뺐다 하는데 왜 그러시죠? 시력이 많이 나쁘신가요? 제 시력이 마이너스 5.0입니다. 실제로 지금 안경 여기 옆에 있는데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끼고 빼고 눈 크기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. 보시면 보세요, 여러분.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안경을 쓰는 모습이 좋다. 아니다, 빼는 모습이 좋다.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몇 번은 쓰고 몇 번은 안 쓰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남자 입술인데도 탐나네요. 립 어떤 거 쓰시는지 물어봐도 되나요? 이 질문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막 여자분들인데 저 립스틱 뭐 쓰냐고 질문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남자가 무슨 립스틱을 바르냐 이런 거 질문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어떠한 립도 바르지 않습니다. 이거 제 그냥 입술이에요. 보시면은 이렇게 막 비벼도 아무런 문제 없죠? 제 입술 맞습니다. 우유빛깔 피부인데 피부 관리법 좀 알려주세요. 솔직히 여러분, 저는 이 댓글들을 보고 처음에는 저한테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. 제가 여기 보면은 막 땀구멍 엄청나고 피부가 좋다는 느낌은 못 받거든요? 그리고 실제로 바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냥 도브 비누 빡빡 문질러가지고 세수 아침에 한번 하는 거? 그게 전부인데 많은 분들이 피부 좋다고 관리법 좀 알아달라고 하셔서 처음엔 장난치시는 줄 알았는데 이 댓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답변을 드려야겠다 생각돼서 질문 목록으로 가져왔는데 저는 피부 관리하는 게 하나도 없고 아침에 딱한번 그냥 세수할 때 세안하는 편입니다. 여자친구가 있나요? 여자친구 없고 모쏠입니다. 이런 질문 좀 그만해주세요. 형제 우애가 정말 좋은데 평소에도 그러나요? 제가 봤을 때 이탈리아 교육 때문인 것 같아요. 이탈리아가 굉장히 가정적인 그런 교육을 많이 받는데 뭐 저희 누나나 저나 제 동생이나 여기서 자라온 세월이 많다 보니까 약간 한국에서 보시기에는 한국 분들하고는 좀 다른 이미지? 근데 그거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제가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. 이탈리아의 가족 모두가 이민을 간 건가요? 간 거라면 간지 얼마나 됐나요?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뭐 세계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이탈리아로 이민을 왔는데 아버지가 이탈리아 교육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셨고 저희들이 여기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쭉 여기서 그냥 살게 됐어요. 게다가 아버지가 성악을 전공하셔서 또 성악하면 이탈리아가 최고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게 연관이 돼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습니다. 친구가 알레밖에 없나요? 왜 맨날 알레만 나오나요? 이거는 제가 솔직히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, 제가. 근데 알레를 왜 제가 자주 출연시키냐면 알레가 일단은 제 베프기도 하고 그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맛있는 한국 음식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고 재밌는 한국 문화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알레 출연이 많아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다른 게스트도 참가시켜 달라고 하시는 댓글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이탈리아의 많은 제 주변 게스트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한국에 오실 계획은 있나요?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저야 뭐 가족이 다 여기 있어서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이거 이 질문을 몇몇 분이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왜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제 발은 유럽 사이즈로 40에서 41입니다.
한국으로 따지면 255, 260 그 정도예요. 한국에 있었을 때 어디에서 사셨나요? 고향을 물어봐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인천 태생입니다.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? 저는 이탈리아 음식 굉장히 좋아하고 주로 파스타, 그 중에서도 까르보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뭔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. 많은 분들이 매운 음식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 그러는데 저는 스트레스가 더 쌓여서 딱히 싫어하는 음식은 없지만 굳이 뽑자면 매운 음식?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? 이 질문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. 제가 아무래도 라이브 때 못소리다 못소리다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멀쩡한 청년이 취향이 특이한 게 아니라면 연애도 좀 해볼 법한데 이상형이 어떻길래 아직까지 연애만 못해봤냐? 라는 팩트를 날려주셔가지고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답변해드려야 되지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활기차고 착하고 집안일 잘하는 그런 스타일을 굉장히 선호하고 딱히 이상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예쁘고 착하고 집안일 잘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등등 아 이래서 제가 모쏠인가 보네요. 레마님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 1996년 11월 17일 태생입니다. 만으로는 23살이고 한국 나이로는 25살 GD죠? 이탈리아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 사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과 이탈리아 서로 이렇게 두 나라가 오가는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. 가까이에는 제가 당장 하고 있는 여행업부터 시작해서 막 크게 나아간다면 막 무역이나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정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그런 꿈 많은 청년인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뭘 하고 싶다라는 건 없고 한국과 이탈리아가 서로 연관이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. 이탈리아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 솔직히 좋은 점 너무 많은데 가장 기본시되는 공기인 것 같아요.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. 이탈리아 살면서 가장 안 좋은 점 전반적으로 이탈리아가 좀 느리다는 거 다양한 부분이 다 느려요. 한국에 비하면 특히 그 중에서도 서류 작업 같은 거 행정 시스템이 너무 답답한 거 그게 좀 제일 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뭔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제 1년 전? 1년도 더 됐나? 아무튼 제 소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저처럼 해외 사는 한국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.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알아가고 인맥도 쌓고 그러고 싶다. 지금도 계속 이 생각으로 해오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구독자님들과 저와 또 다른 유튜버분들과 서로 친해지고 인맥을 쌓는 그런 걸 목적으로 시작한 거고 지금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. 알레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? 알레는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.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만난 건데 제가 솔직히 영상에서는 안 그래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좀 소심하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한때는 고등학교 4학년 때 알레가 먼저 저한테 막 반갑다 피아체리 하면서 난 알렉산드로야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얘가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해서 저도 그때 첫 만남 때 굉장히 먼저 이렇게 인사해 준 게 고마워서 그때부터 좀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. 알레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? 알레가 저보다 한 살 어려요. 97이니까 만으로 22? 한국 나이로 24? 취미가 뭔가요? 저는 수영 좋아하고 또 음악 들으면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또 드라이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. 음악은 어떤 언어로 듣나요? 이거는 진짜 날카로운 질문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처음 왔을 때 이탈리아 말을 빨리 배우기 위해서 한국 음악은 다 삭제하고 이탈리아 음악을 들었어요. 근데 지금은 뭐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한국 음악도 많이 듣고 뭐 미국 팝송도 많이 듣고 이탈리아 음악도 조금 듣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한국 음악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로마 처음 왔을 때 힘들지 않으셨나요? 이거는 제가 한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. 저희 부모님이 힘드셨겠죠. 저희 3남매 같은 경우에 누나 동생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이탈리아 왔을 때 그냥 아빠 따라다니고 예, 우와 콜로세움이다 우와 베네치아다 이러면서 그냥 여행하고 학교 다니라니까 학교 가고 뭐 초등학생 애들끼리 뭐 토론할 게 뭐가 있어요. 그냥 야 공 패스해 하면은 빠싸라 그러거든요. 빠싸 하면 이제 막 축구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지내다 보니까 정착기가 그냥 가버렸고 그 후로 이제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의 이탈리아 정착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꿈만 같은 그런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.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? 이거는 이 질문이 은근히 많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말 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신데 그렇게 봐주셔서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책을 좀 많이 읽어요. 한국 책, 만화책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을 그냥 까먹지 않고 계속 그냥 쓸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탈리아 여자랑 결혼하고 싶나요?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싶나요? 이거는
제가 여러분 누가 됐던 간에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, 딱히 저는 국제적인 제안을 두진 않습니다. 이거는 제가 저번에 부모님한테도 물어봤는데, 어이 너 그냥 네가 사랑하고 좋으면 편할 대로 해라 하셔가지고,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누가 됐던 간에 만나보는 거죠. 네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1년이 좀 넘었죠, 지금까지 해오면서 3만 구독자 분들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서 달아주신 댓글들의 답변을 제가 해드렸는데, 솔직히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. 탕수육 찍먹이냐 부먹이냐부터 시작해서 손이 왜 이렇게 크냐까지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, 제가 오늘은 제가 답변해드리기도 좀 편하고 또 제법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만 꼽아가지고 답변을 해드렸고요. 아무쪼록 제가 오늘 드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, 다시 한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3만 구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더욱더 초심 잃지 않고 이탈리아 소식을 전해드리는 로마 사는 한국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